네. 선우용대 선생님 같긴 한데. 되게 화려한데? 그치, 뒷모습. 어. 오. 아, 김용미. 아,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이 친구들 벌써 데뷔 연도가 40년 됐지. 50년 넘게 아 노누이? 네,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때부터 저 친구가 노래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극장쇼라는 게 있었어요. 네. 쇼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제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 때는 8살 때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다녔어요. 극장쇼를 했었어. 이번에 오래비가 저 하여튼 그 KBS에서 이번에 그 백쇼를 하잖아. 너무 좋은 반면에 화도 났어. 왜 내 건 안 하나? 왜 나를 안 불러? 그래. 그치, 찐친이면 찐친이면 같이 불러야죠. 이미 프로그램이 저쪽에서 다 짜져버렸네. 딱 갖고 얘기하니까 이미 다 거시기 해버렸네.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올 때 바로 그냥 그럼 초대 가수는 김용님이다 그러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렇지. 그때는 그렇게 얘기할 입장이 아니었어. 좀 시작에는. 알았어, 내년에 내가 하면 됐다니까. 내가 너 내 쇼 하면 되지. 그렇지, 내가 하면 또 하면 되죠. 내가 하면 또 진성 안 부르면 되지 뭐. 그럼. 오빠는 다 됐어. 이제 노래도 되고 언변도 되고 무대의 장악력도 됐어. 다 되지, 다 되지, 맞아. 근데 안무가 BTS처럼 안 돼. 내가 이 사람아 닉네임이 BTS예요. 나는 뭔 얘기를 하고 있어. BTS는 춤을 잘 춰요. 노래도 잘하고. 엄청 잘 추죠. 근데 옆에서 자꾸 진성 BTS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내가 BTS가 되는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어? 왜? 내가 웃으면은 전부 다 이효리보다 더 이쁘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아, 진짜. 나도 진짜 가슴 따르다. 아니, 남의 걸 또 누르시네. 아, 이게 무슨 네? 일이야. 트롯계가 허언증이 난무하는데. 네. 어우, 웃는 게 예쁘긴 하시네. 어, 비슷하다. 그래서 트로트의 이효리라고 했잖아. 참, 효리가 이인가고 싶었다. 바보리. 괜찮아. 그래도 오빠하고 나고는 오빠는 가요계의 BTS. 또 트로트계의 이효리. 이효리. 참 잘 지어준 거야. 그러면 어디 다니면 저 트롯계 BTS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렇게 아주 폭넓게 분포는 깔려 있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알 정도. 이거 어느 정도요? 누가 그러는데요? 뭔가 우리 동네 뭐 통장님, 이장님. 아니 이장님이 트롯계 BTS라는 거예요? 아니 다 뻥을 쳐요. 아니 뻥 치는 게 아니고 아니 이장님이 엄청 젊으시네. 네. 아니 저 BTS 하면은 또 안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근데 안무가 안 되는 BTS. 지금 이것만 봐도 영 안 되는 거.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것 같은. 아 그럼 태클인 거지만 비트 있는 거니까 BTS처럼 그거 한번 해봐.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 사람아 잡스러운 친구. 전체적으로 리듬을 다 실어주면 이것은 이게 뭐야 이게 잡스러운. 저 이용시 형님 춤 아니에요? 땅딸의 이기동 선생님 춤입니다 지금. 이기동 선배님. 포인트를 알려줘. 이거. 이거. 이용시 선생님.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포인트를 하나 이렇게 줄게. 어떤 포인트? 아, 무용가 출신이다. 네. 와. 와. 기가 막혀.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하잖아. 오빠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잖아. 아니지. 이렇게 하지. 태클을 걸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아, 태클은 발로 하니까. 아, 태클은 그쵸,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것도 거부감 들더라. 왜냐면 족을 놀린다는 자체가. 본인 말인데 족이 뭡니까? 어딘가 우리 어색하잖아요. 어린애를 그 재롱 부리는 거지. 태클? 오빠. 오빠도 시청자 여러분한테 재롱을 펴야 되는 거야. 이 나이에 이 나이? 이 나이 나보러 맨날 이 나이 뭐 그거 한다고 그러다니만 나 할머니야. 아, 일단 앉아봐. 내가 태클을 한번 해봐. 이거 태클을 걸지 마 이렇게. 농님이 것은 사실 제가 안 써먹을 거야. 김신영 씨. 추석 특집이었어요. 아, 설 특집. 업다운 펑크. 아, 브루노 마스의 네, 업다운 브루노 펑크. 마스의... 그렇다면은 제가 업다운 펑크에 딱 알맞는 진성 씨. 예? 업다운 펑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맞는데. 아, 이거 큰일 났는데요, 진성 형. 약간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어? 뮤즈야?
유지야, 그게 왜 있어? 유지야? 유지는 우리 이렇게 반으로 많이 나오지. 이런 화면에 걸리면. 어, 제일 현란하게 추시는데요? 너무 타버렸네. 어머, 어머, 어머. 물리치료. 침 좀 맞으셔야 되겠는데, 그죠? 네. 진성 씨를 계속 오징어로 뒤집으셨어요.